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 KPS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한전 KPS를 골라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7월에 체코 원전 수준 이후에 원전 관련 종목들 꾸준히 그래도 추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체코 원전에서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좀 공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UAE 바라카 1호에서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뭐 기대감이 놓여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놓여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가 좋습니다. 원전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한전 KPS가 유난히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뭐 일단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41,5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7월 18일에 좀 강한 상승이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45,000원을 1차적으로 잡겠습니다만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37,500원 자리, 좀 기술적 장기 평선 이탈 자리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 원전주 한번 저희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